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무회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구독을 많이 해 주시면은 조금씩 올라가는 그 묘미가 상당히 저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 주죠. 그런데다 더욱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전우 여러분들의 후원입니다. 이번 달에 9월 달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12,000원, 10,000원 이렇게 입금해 주신 분이 윤재근 전우님, 김장식 전우님, 한영상 전우님, 양재숙 전우님, 임영목 전우님, 이광석 전우님, 남윤진 전우님, 홍준 전우님, 이분들은 2만 원, 24,000원씩 이렇게 내신 분들이고, 오승환 전우님, 김형구 전우님, 김형식 전우님, 이성현 전우님, 조동희 전우님, 김호중 전우님, 박종락 전우님, 문종술 전우님, 김연 전우님, 배영걸 전우님, 이상철 전우님, 이형무 전우님, 김장식 전우님 등 이렇게 한 25분이 한 30만 원 가까이 내셨고요. 5만 원 내신 분이 송윤환 전우님, 송은길 전우님, 우리 지혜, 고방진 지회장님께서도 5만 원 내시고, 이현식 전우님 3만 원, 양한영 전우님 2만 5천 원, 또 지부장 한 분이 또 5만 원, 주채우 전우님 10만 원, 김태우 전우님이 엊그제 보험병원에서 만났는데 시애틀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 그 김한웅 전우님하고 아주 친구든 절친한 친구인데 오셔가지고 120불, 1년 한 달에 10불씩 해가지고 120불 1년치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또 누가 300불을 주셔가지고 또 달러가 420불이 또 제가 받았습니다. 달러로도 받고. 주최호 전원님이 10만 원, 적극 응원 전원님이 3만 원 했는데 적극 응원 전원님은 이름을 좀 보내주세요. 손익상 전원님 5만 원, 구찬서 전원님이 10만 원. 이렇게 이번 달에는 통상 한 5, 60만 원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번 달은 한 100만 원 넘게 돈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상당히 또 목돈이 이렇게 몇 군데에서 들어오셔가지고 한그뭐 150만 원 가까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보니까 내가 돈을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 라운딩 하는 거 외에는 거의 뭐돈쓸 일이 별로 없어요. 뭐 맛있는 거좀사 먹는 거 하고. 그래서 전우 여러분들이 물론 뭐 제가 컴퓨터니 뭐 이렇게 카메라도 여러 개 사고 뭐 핸드폰도 몇개 새로 있고 말이지 뭐 장비들은 많아요. 그저또 스튜디오도 꾸미고 조명도 하고 뭐 이러려면 돈은 많이 들었는데 마이크 스피커 뭐 해가지고 그런 거는 뭐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차곡차곡 쌓아놔가지고 지금 어디다 쓸까 생각 중인데 집회에 제가 이제 오늘 저녁 이나 내일 아침에 그 방송을 우리 집회에 대한 방송을 좀 하고 싶어요. 거기에 집회에 제가 좀 돈을 지난번에 집회 쓰고 남은 돈이 120만 원 남아 있어요. 그거 하고 해서 우리가 월참이 이번에 집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한 사람당 한 5만 원 이상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버스 한 대가 요즘 70만 원이고 40명이 한 차에 타면 40명 한 30명 정도씩 40명 꽉 채우기 힘들죠. 30명이 이렇게 40명이 탄다 하더라도 1000대가 오면 4만 명인데 228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만 명? 8000명 한만명 정도. 230대 오면 한만명 정도가 지방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해 보니까 무대 장치 이런 거 이제 옛날에 그 집회 한다고 막한 1, 2천만 원은 여기 월참에도 있었던가 봐요. 그것도 아마 이번에 거의 동의 나고 이제 다 쓰고 하니까 이제 쓸 돈이 없어가지고 집회를 못 하는 것 돼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집회에 대한 거를 에좀 한번 별도로 할때 제가 조금 모아놓은 가지고 한두 번은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버스 여기 방송 차량도 저기 저그 KBS 누구야 그 노조에서 했을 때 저기 63빌딩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면이 크게 나오고 이런 거는 한 250만 원, 30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안 나오고 간단하게 하는 건뭐 100만 원뭐 이렇게 하는데 이왕 하는 거좀 250만 원짜리 좀 좋은 걸 해야 될것 같고 또 여기 옆에 천막 치는 것도 하나 치는데 한 50만 원씩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도 한개한 5천 100한 1000개는 한다면 또한 100만 원 넘어 들어가고 한 200만 원. 그래도 뭐한 500만 원은 뭐 흠끗 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전후 여러분들이 조금 행사비는 전후 여러분들 후원을 좀 해주시면은 거기에 제가 모자라는 거한 2, 300만 원 제가 보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두 번또 나오고 하지 한 방에 딱 써버리고 하면 안 되니까 지금 10월 달에 내가 자꾸 한번 하자고 하는데 월참에서 지금 자꾸 머뭇머뭇하고 이핑계 저핑계 되는 게 10월 달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가서 이제 하면 한 번쯤 하고 말것 같은데 이게 지표라는 건 말이죠. 연속성이 계속해서 해야지 하다 말고 이러면 효과가 반도 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게 KBS 고소 고발도 좀 집회를 못 하면은 KBS 형사 고발이라도 좀 해줘야 돼. 월참에서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형사 고발장을 딱 들고 KBS 앞에 가서 여기 뭐 어디야 무슨 그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그 제출할 때 그거 KBS 가서 제출하든지 말이야 이렇게 고발장을 가지고 그것도 말이죠 저좀 크게 뉴스거리가 된다고. 그 뉴스거리를 만들어내야 돼. 그 형사 고발감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 무슨 뭐 지난번에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변호사가 뭐그 변호사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KBS의 고문 변호사야. KBS 고문 변호사이다 보니까 KBS에 피해가 갈까봐 형사 고발이나 이런 거는 무슨 뭐 베트남 사람하고 같이 고발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저기 베트남 사람들이 하고 하는 거 베트남 사람들이 고소고발한 거는 우리가 무고로 그 형사고발을 해야 되고 형 무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사람들이 오든 말든 간에 저기 KBS는 엄연히 우리 전우들한테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흔적도 없고 뭐 전사에도 없고 뭐 우리 저기 취재 그 해외 취재 기자들이 말이 그 특파원들이 600명씩이나 와 있어도 거기에도 한 줄도 기사거리만 한 줄도 나오지 않은 그런 그 양민 학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지금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응? 일반 조그마한 유튜버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가 그렇게 방송을 하면은 국민들이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짓을 해놓고 책임을 안 물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저기 월참에서 이걸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줘야 됩니다. 형사고발은 반드시 처벌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망신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형사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고발인 조사를 받고 그리고 저기 KBS 김희철 사장하고 그놈들 다 불러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돼. 조사 받게끔 하는 것이 집회 한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돈도 안 들어가고 그냥 변호사한테 뭘좀 들어가겠죠. 변호사비 뭐 2, 300만 원 들어가서라도 말이지. 반드시 그걸 해줘야 됩니다. 변호사비가 모자라면 내가 2, 300만 원될수 있어요. 지금 그 우리 전우들이 후원한 것도 있고 또 전우들이 후원 뭐더 필요하다면 더 후원해줄 전우들이 많아요. 보니까. 우리 전우들이 말이 그렇게 뭐 찌찌하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되게 뭐배 아파가지고 말이지 뭐왜그뭐뭐 수금하느냐 무슨 후원을 받느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 한열 사람도 안 되는 사람들 한 대사람 그런 좀생이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 어디 가나 있어. 한두 사람 꼭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래니 하고 우리 전우들이 그보다도 훌륭한 전우들은 수천 명 수백 명이야 보니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이하종 회장님은 끌고 나가시면은 뒷바라지를 내가 저기 전후방송에서 주관은 주체는 전후방 저기 월참에서 하시라 얘기야. 그럼 후원은 전후방송에서 방송하고 제 전후방송에서 조금 몇백만 원이라도 내놓고
또 저기 월차 그 후원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 뭐야 그 임무를 수행을 해야지 이 뭐뭐뭐뭐 돈 때문에 뭐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돈을 땡볕을 내서라도 진행을 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 저녁에 8시 방송에 이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현장에서는 했어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 해가지고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하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 크게 뭐 실망을 할지도 모르지만은 일단 간에 이 방송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녹화를 안 하고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글자를 댓글 올리면은 여기서 내가 보고 그걸 답변도 해줄 수 있고 라이브 방송이란 게 그런 겁니다. 라이브 방송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통신 소통을 하면서 방송할 수 있는 게 라이브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여기서 보면서 물론 현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여기 시끄럽고 말이지 이래서 또 장비도 별로 간단한 게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게 스튜디오에서는 컴퓨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대화도 가능하고 또 여유 있게 충분히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녹화 방송할 때는 좀 빨라요. 진행이 빠르고 말이 빠르고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 대신에 녹화 방송할 때는 목표를 제목을 한 가지만 가지고 쫙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만은 라이브 방송은 이제 전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여러 가지 각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끌릴 수도 있고 또 내용도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는 어떤 그 제안을 전후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주고 하자 말자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전후 여러분들 8시 오늘 저기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방송을 제가 라이브 방송 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땡겨서 하겠습니다. 참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월참이 자금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전후 여러분들하고 한번 토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하겠지만은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우선 우리는 정치 행위를 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린 정치 행위란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주권을 행사하는데 투표에만 행사하는 게 아니고 투표만 그냥 그게 무슨 뭐 우리 주권 행사하는 걸로 아는데 평소에 우리 정치에 참여하는 거 정치인들한테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수 있는 그것이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야 진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려면은 첫째는 당원 가입을 해야 돼요. 당원 가입. 당원 가입을 하는데 뭐 여든 야든 아무데나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시라. 그리고 하고 싶은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지역에 당선된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입을 하래요.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거기에 가서 가입을 해놓으면은 일단 간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월참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어. 제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들이 국회의원들이 우리 눈치를 보게 돼 있어.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 아, 저 친구들은 오합지졸이다. 저 친구들한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저 중에 뭐 표가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통제하고 집중하고 지휘하고 통솔하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무시 당해온 거예요. 무시 당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35만 원 받기도 빠듯하게 맨날 구걸하듯이 양아치 동냥하듯이 말이지. 앞에 가서 좀 올려주시오. 뭐 해주시오. 사정 통사정 했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당원이 되고 이제 책임 당원이 되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돼. 자기들이 우리 눈치를 보게 돼.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 눈치 보고 우리한테 잘못 해주면 자기 공천할 때 우리가 반대표 찍으면 돼. 그리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공천할 때 찬성표 찍어주면 돼. 여당이든 야당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그 정치행위를 뭐 하지 말라, 뭐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이상한 그 지금까지의 그 오합지졸의 리더들이 말이죠. 개코도 모르는 리더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정치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정치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29조에 보면은 29조에 이게 나와 있어요. 29조에 정치활동의 금지. 이것 때문에, 이거 제목만 보고 아, 정치활동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정치활동 안한 거예요. 이게 6.25 참전유공자, 뭐 월남전 참전유공자 똑같아요. 정치활동의 금지 이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줄 알아요. 참전자 회는 할 수가 없어요. 참전유공자들은 다할수 있어. 참전유공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주권자로서 다할수 있어. 참전유공자 회만 못한다, 이게. 그건 못하는데, 그것도 뭐 우리 그 무슨 뭐 우리 당원 가입을 하고 못하고 하는 이런 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당원 가입하는 전혀 관계없어요. 특정 정당의 특정 정당, 뭐 연하 야나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수 없다, 이랬다, 이거를. 근데 이것도 우리 그 참전 유공자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참전 유공자의 임원이 못한다는 거예요. 임원만 안 하면 돼. 임원 말고 나머지 다할수 있어요. 임원은,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도 할수 없고, 간부 및 체계 책임자를 할 수가 없다. 임원이 다른 어떤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나 회계 책임자를 할수 없다는 거지, 뭐 정치를 못한다는 건 아니요. 당원 가입을 못한, 당원 가입은 전혀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당원 가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주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전우들이 지금까지 바보 병신 쪼다같이 놀다가 35만 원도 사정사정하게 해서 받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저항을 확실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는 정치활동에 우리가 금지 안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돼. 그놈의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치활동에 적극 개입한다. 정치에 절대 개입하는데, 단지 임원들은 하지 말라. 임원들만. 임원들은, 뭐 임원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사, 뭐 회장, 부회장, 그런 사람들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 지부장이니 말이지, 지회장은 사실 임원이 아니야. 다할수 있어. 근데 뭐 혹시나 이제 보면 뭐 회직자라는 건안 된다, 이렇게 해서 혹시나 기회 걸면 코걸이 뭐 해가지고 귀걸이 코걸이 될까봐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그래도 조금 직접 나서지 말고, 제 생각에 거기에 전후방송 뭐 지지자 모임이라든지, 또는 뭐,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부터 내가 이 전후방송 지지자 모임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오해받았어, 제가. 그래서 전후방송에서 후원하고 월참해서 직접 뭐 주관한다 이래도, 전후방송이 자꾸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전후들이 말이죠, 뭐 회장으로 추천한다, 뭐 지부장이나 지회장들도 말이야, 아 이거 또 우리 박수현 씨도 전에 한번 뭐 누구한테 바구에 지가 말이야 회장 나오려 한다는,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아. 그래서 제가 그저께 월참 그 지에 제가 3년이 넘었어요, 입회한 지가. 금년 5월 8일부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회장 출마할 자격이 있어. 그래서 우리 이하종 회장도 저를 못 믿을 수가 있고, 사람이 뭐, 저는 뭐 의식을 안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은 그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탈회를 했습니다. 탈회를 했는데, 일단 3년 탈회를 했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달 있다가 다시 가입을 하면은 신입 회원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일단 탈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전후방송 후원에
전후방송 후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각 지회마다 지부마다 전후방송 후원회장을 한 명씩 임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명단하고 핸드폰 번호를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전국에 그거를 공시를 해버려요. 제 커뮤니티에다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버스를 한대 내가지고 올라 그러면 이제 버스를 한 5만 원씩이라도 내야 돼. 이잖아. 전우들이 지혜나 지부나 지금 중앙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돈을 내고라도 오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서 못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공시해가지고 그 전화,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수영구 지혜다. 그럼 수영구 지혜장이 저 수영구 지혜에 후원에 전화 와서 후원회장이 뭐 누구다. 이러면은 그 사람 핸드폰하고 해놓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버스를 신청하라 이게 버스 신청. 나 5만 원 내타. 근데 한 5만 원이 최소 미니멈이야. 나는 노인회에서 총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도 내가 이제 버스한테 내가지고 한 40명 같이 갔다 오고 이런데 40명 거의 꽉 차가지고 왔다 와요. 근데 인당 최하 5만 원들. 버스가 70만 원이야. 그러면은 한 앞에 35명이라 그러면은 한 앞에 2만 원씩이야. 밥값이 두 번을 먹어야 돼. 점심하고 저녁. 그러면 2만 원짜리 두번 먹어야 돼. 그러면 4만 원이야. 에? 그리고 뭐 음료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만 원, 최하 만 원, 5만 원이야. 기본이 5만 원 들어가. 근데 이제 그 무슨 뭐 피켓도 좀 하고 말이지. 또그뭐 간부들, 뭐 이제 지회장, 인솔자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좀뭐 본인도 내도 되지만은 안낼 수도 있거든. 그런 걸 생각해서 한 7만 원 정도 내면은 충분해요. 그래서 아니면 한 5만 원씩 내고 또 지에서 뭐좀 걷어서 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태서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오시면은 저는 뭐야 이 버스 여기 방송 차량 그리고 이제 천막 2개 그리고 의자 1,000개 아니면 한 500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한 4,5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우들이 또 후원을 좀 해주면은 그거 보태가지고 모자라면 제가 보태서 나오면 또 다음에 쓰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하고 말게 아니니까 두세 번을 해야 되니까 조금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계속해서 하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여러분 세 번은 또 와야 돼, 세 번. KBS 한 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번, 그리고 여의도에 한 번, 최소한 세 번을 해야 돼. 세 번을 할수 있는지, 한 앞에 한 5만 원씩 세번 내면 15만 원, 뭐, 여행 간다, 관광 간다, 이 생각하고, 전우들하고 같이 그냥 한번 서울 구경 간다, 이 생각하고, 여행비 한 5만 원씩, 6만 원, 7만 원, 돈좀 있는 사람은 10만 원, 100만 원도 좀 기부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이제 전에도 보면 올라오고 제가 집회를 하면은 좀 누가 버스가 없습니까? 뭐 누구 이거 인솔자가 없습니까? 이래 자꾸 전화가 와. 그 버스 인솔자를 각 지역별로 딱한 명씩 임명해 주면은 그 신청자가 들어옵니다. 신청자가 안 들어오면 못 오고 들어오면 오면 되는 거요. 그리고 또 지혜에서 말이지 저기 좀한 5만 원씩 내 가지고 같이 갈 사람 가자. 이래가 그럼 같이 오면 더 좋고. 그 지혜에서 적극적으로 와줘야지. 지혜장이 한 5만 원씩 내라. 이래가지고 같이 와도 좋고 또뭐한 20명밖에 안 되면 한 20명은 그 공세를 하면 한 20명은 또 보충을 할 수도 있고 보충도 하면서 또 월참 회원을 가입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면서 그런 한번 전후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를 부회장이나 또 누가 이렇게 지부장들이나 누가 좀본 중앙회에도 전화방송 후원에 담당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임원 아닌 사람이 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충성.